들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최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처리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전 지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연장을 거절당한 뒤 또다시 보좌관에게 부탁해 부대에 전화를 넣도록 했다며 이 자체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데 이 점이 간과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3,200억 원과 1,680억 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면서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지만 이 회장이 최대 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000억 원과 1,000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로 정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며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X가 유럽의 권위 있는 디자인상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UX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K5 클러스터에 적용된 다이내믹 테마가 2021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특별상인 스페셜 멘션을 수상했습니다. K5 클러스터 다이내믹 테마는 시시각각 변하는 실제 풍경을 맑은 하늘과 물방울, 노을 등의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기아차 인포테인먼트 UX 우수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개발 조직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 기반으로 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를 구체화시키고 이끄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대차는 기존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험로 등 이동수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개념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모빌리티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로봇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폭넓은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기존 게임 앱에만 의무화하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음원과 동영상,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여 국내 일부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29일 콘텐츠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외부에서 앱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 구글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글에서 구축한 인앱 결제를 쓰게 되면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가 적용됩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구글 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언택트 추석을 맞아 다양한 AR과 VR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프 AR 앱을 실행해 추석 셀카 이펙트 기능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본인 얼굴을 보름달에 자동 합성하거나 정면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지에 본인 얼굴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컬러링, V컬러링에서는 별도 추석 테마 동영상을 활용해 나만의 컬러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코로나로 올 추석 가족 모임과 공연 감상, 여행 등의 제약이 많은 고객분들에게 이번 콘텐츠가 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지능형 영상 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즈와 매장 내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인 포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뷰는 기가아이즈가 포스 기기와 연계된 부가 서비스로 화면에서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성우 KT 기업신사업본부 본부장은 KT 기가에이지 포스뷰는 매장 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고객의 마음을 담아 출시한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KT 기가에이지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 씨 등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임 검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가운데 유가족은 A씨가 월북을 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 여당에선 팩트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월북설에 힘을 싣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모 씨는 정부가 동생을 월북자로 추정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죽음을 방조했으면서 역으로 동생을 월북자라고 추정을 해버렸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군이나 국방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